아씨 커넥터 불탈 뻔했다. 아, 잘 들고 나가지고 불 나옵니다. 네. 자 커넥터 들고 치면 불 나와요. 여기 좋네. 잠깐만 보여줄게. 자 여기 불 들어와요. 들고 치면 파워 단자 화재 뭐가 문제였던 거냐. 아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. 예, 잠깐. 야, 파워 단자 문제, 그 게이머즈 넥서스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자 ATX 3.0 단자. 아, 이거 뭐가 문제였어. 게이머즈 넥서스에서 이걸 재현해서요. 결론이 뭐였냐면요, 야, 니네가 잘못했잖아 였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, 그 온도가 존나 올라가면서 녹은 이유가 덜 끼워서요. 예, 덜 끼워서라고 게이머즈 넥서스가 완벽하게 보여줬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RMA나 뭐 리콜 이런 거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대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. 아니 엔비디아의 실드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. 어쨌든 요인 자체가 그 부적절한 결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안 끼운 거지. 어쨌든 진짜 어쨌든 요인 자체가 이걸로 결론이 나버렸다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게이머즈 넥서스가 대놓고 녹는 걸 보여줬습니다. 예, 보여줬어요. 예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다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지. 덜 밀어 넣고 켜지니까 아 됐구나 해서 냅뒀더니 온도가 존나 많이 올라가 버려서 녹아버린 거예요. 아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그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밀어 넣었을 때 온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봤어요. 그 화재에 관련된 얘기 있었잖아요. 화재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 한번 해볼까 해요. 지금 여기 커넥터에다가 좀 무리하게 꺾이는 조건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. 20분 좀 안 되게 돌린 것 같은데 저 케이블 근처가 56도에 달하는, 네. 제가 봤을 때 화재에 달할 수 있는 온도는 아니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커넥터 주변 부분을 쪼았는데 이 정도 온도가 나온다고. 네. 60도를 안 넘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전력을 존나 밀어넣다 보니까 온도가 존나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냥. 뭐 해당 커넥터가 뭐 30회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긴 한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뭐다? 장착을 제대로 해야 된다.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